어, 플레르, 새로운 옷이네. 롱패딩 샀냐? 어디서 샀냐? 아, 이 롱패딩? 이거 디자이너 꼬르였나? 아무튼 그런 가게에서 샀는데 완전 괜찮지 않아? 내가 골랐어. 엥? 디자이너 꼬르르? 진짜 웃긴다. 뭐 그런 데서 샀냐? 처음 들어봐. 아니 꼬르륵이 아니라 꼬르. 나도 이번에 롱패딩 사면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거기 괜찮은 것 같더라고. 야, 나는 살면서 그런 데 처음 들어봐. 되게 싸구려인가 보네. 완전 웃기다. 디자이너 꼬르륵이래. 롱패딩은 당연히 백화점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 롱패딩이 따뜻하고 예쁘면 된 거 아닌가? 그러는 너네들은 뭐 얼마나 비싸고 좋은 브랜드에서 롱패딩 샀는데. 내 롱패딩은 자르디노 거고 리스 거는 로자드반 거야. 심지어 완전 신상이지. 근데 플레르, 너는 그런 건 알긴 아냐? 야 플레르, 우리 건 엄청 비싸. 너 상상도 못할걸. 내 롱패딩도 그렇게 싼 건 아니었는데. 나는 화장실 갔다 올게. 진짜 뭐야, 롱패딩 입고 왔더니 다른 애들은 다 엄청 유명한 브랜드에서 샀는가 보네. 그래, 뭐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뭐 자르디노랑 로자드방? 근데 뭐 꼭 그런 데서 살 필요가 있나? 내 거 롱패딩 좋은데. 하,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별로지? 다녀왔습니다, 엄마. 레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까 학교 갈 때는 신나서 나가더니 롱패딩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아니 엄마, 롱패딩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 다시 환불할까? 무슨 소리야, 롱패딩 마음에 든다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아니야 엄마, 나 쉴게.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엄마 또 속상해 하시겠지. 이 롱패딩도 겨우 사주신 건데. 그래, 뗐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걔네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닐걸? 그래,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롱패딩이면 완전 잘 샀어. 따뜻하면 됐지 뭐. 이제 벗어야지. 아, 오늘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온몸이 축 처지고 그러네. 빰빰빰빰빠바밤. 아, 벌써 아침이냐. 아, 잘 잤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학교를 한번 가볼까? 힘이 안 나네. 오늘 뭐 입고 가지? 롱패딩. 아, 그냥 옛날 거 패딩 입고 갈까? 아니야. 그냥 롱패딩 입자. 그래도 샀는데 안 입긴 좀 아깝지. 짠, 준비 완료. 그러면 학교 가야지. 이제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무시해야겠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레르, 롱패딩 진짜 잘 어울리네. 너무 예쁘다. 잘 다녀와. 엄마 고마워요. 완전 기분 좋아졌다. 다녀올게요. 근데 이 롱패딩 입을수록 진짜 괜찮은 것 같단 말이야. 이번 겨울에는 정말 감기도 안 걸리고 완전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아. 이 정도면 만족이다. 얘들아 안녕. 어? 진영이 롱패딩 원래 이거였나? 다시 보니까 진짜 예쁘다. 연보라색도 진짜 괜찮다. 오. 어? 송지랑 리스네. 그냥 지나쳐야지. 안 돼! 어? 뭐지? 엥? 깃털? 아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잠깐만, 리스 롱패딩에. 어? 이게 뭐야? 헉! 찢어졌잖아? 아니 근데 롱패딩이 저렇게 잘 찢어지나? 아, 내 롱패딩 얼마짜린데.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찢어진 거야?
어, 근데 리스가 산 롱패딩 로자드방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엄청 비싼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저렇게 쉽게 찢어지다니. 그것도 하필 겨드랑이. 대박! 리스야, 너 겨드랑이에서 털 나와! 완전 새 같아! 근데 네 거 진짜 비싼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잘 터졌어? 아, 책상에 살짝 걸린 건데 왜 여기가 다 터진 거야, 진짜. 아, 완전 웃겨. 야, 애들 다 웃고 있어. 이거는 안 웃을 수가 없다고. 우와, 진짜 겨드랑이에서 털 나오잖아. 어느새 내 손에도 깃털이. 아, 깃털 진짜 많이 나온다. 아, 너무 웃긴데. 배가 너무 아픈데. 리스한테 미안해서 웃지도 못하겠어. 아, 리스는 나를 놀렸었지만 나는 대인배니까 리스를 놀리지 않아야지. 근데 너무 웃겨. 아, 몰래 저 뒤에 가서 웃어야 되겠다. 아, 완전 웃겨. 나중에라도 로자드방 거 롱패딩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되겠어. 리스처럼 저렇게 겨드랑이 터질지도 모르잖아. 아, 진짜 웃겨.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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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레르, 요즘에 기분이 엄청 왔다 갔다 하네. 오늘은 또 좋은 일 있었어? 아, 좋은 일은 아닌데 엄청 웃긴 일은 있었어. 짜잔. 엄마, 너무 웃겨서 지금은 배꼽 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다음에 자세히 얘기해줄게요. 그러면 나 올라가 볼게. 아, 진짜 웃기단 말이야. 아까 전에 엄청 창피해하던 리스 표정을 제대로 봤어야 됐는데. 그러길래 그렇게 나 놀리더니 벌 받은 거다. 아, 물론 뭐 리스는 좀 안쓰럽긴 하지만 어쩌겠어. 아, 근데 문득 궁금하네. 그 로자드방이라는 브랜드 한번 검색이나 해볼까? 어디 보자. 로자드방. 어, 뉴스 있네. 이거 하나 봐야 되겠다. 롱패딩 중에 가장 비싸다고 유명한 로자드방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로자드방 롱패딩에 불량품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찰에도 겨드랑이가 터지거나 주머니가 터지거나 소매가 터지는 등 다양한 불만 사항이 나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환불해달라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꼬르라는 브랜드인데요. 좋은 소재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허, 대박! 리스 롱패딩만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었구나. 그 로자드방이라는 브랜드 진짜 제일 비싼 롱패딩 파는 곳인데 역시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어. 와, 근데 내 롱패딩 꼬르가 엄청 인기 많아졌다니. 아, 왠지 기분 짱 좋은데? 역시 잘 샀어, 잘 샀어. 우리 엄마가 고르긴 했지만, 아, 물론 마지막엔 내가 골랐지만. 진짜 꼬르는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맞아, 꼬르 같은 브랜드가 진짜 명품이 돼야지. 아, 궁금한데 꼬르 유명해졌다고 하니까 한번 놀러나 가볼까? 다른 롱패딩 또 새로 나왔나 구경하러 가야지. 이쯤이었는데. 아,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 줄 서 있냐? 어, 뭐야? 엄청 많잖아. 와, 꼬르가 진짜 유명해지긴 했나 보네. 오, 되게 신기하다. 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줄 서서. 어, 뭐야? 근데 쟤네는 리스랑 송지잖아. 얘네가 여기 왜 있지? 아, 설마 쟤네도 여기 롱패딩 사러 왔나? 가서 물어봐야지. 얘들아, 하이. 야, 너네 여기 왜 왔어? 설마 꼬르 롱패딩 사러 온 거 아니야? 말도 마. 리스가 창피하다고 계속 롱패딩 같이 사러 가자고 졸라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야, 진짜 송지, 너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 진짜.
아, 그랬구나. 아, 리스야, 여기 롱패딩 진짜 괜찮다고 내가 했었잖아, 그러길래. 그리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싸다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야. 옷은 꼼꼼히 잘 봐야지. 야, 블레르, 그 정도는 알거든? 너 볼일 봤으면 빨리 가라. 아유, 리스가 또 레르 너한테 저번에 놀렸던 게 창피해서 그러는가 보다. 레르야, 아무튼 저번에 그 롱패딩 때문에 너한테 놀린 거 진짜 미안해. 우리가 아직 좀 생각이 없어서 그래. 레르, 너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텐데.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 그래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송지야. 아무튼 리스, 너도 좋은 롱패딩 골라서 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쇼핑 잘해. 아, 진짜 좀 창피하긴 한데 미안하다, 플레르. 아유, 좀 진작 좀 얘기하지. 아무튼 리스가 마음은 착한데 말을 좀 저렇게 해서 그래. 그럼 내일 학교에서 보자, 레르야. 리스, 원래 저렇게 까칠하게 말하는 거 알지? 그러면 내일 봐. 예쁜 롱패딩 사고. 안녕. 처음에는 리스랑 송지가 좀 밉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렇게 사과 듣고 나니까 또 금방 풀리네. 앞으로는 서로 놀리지 말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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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